화인텍에서 진행하는 페트로나스 베셀, 버티컬 베셀 인슐레이션 세 번째 시간, 바디 인슐레이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인사이드 스커트 쪽에 작업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외부의 스커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쪽 헤드, 탑 헤드까지 작업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커트, 이 베셀은 하부에서부터 본을 진행을 하는데 이 스커트 쪽에 바디, 베셀 바디가 있고 이 바디가 끝나는 시점에서 스커트가 용접이 되어서 내려와 있는데 이 하부로 히터 브릿지나 서멀 브릿지로 일정 구간을 더 본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오는 것은 별도로 언급이 없다면 450에서 500mm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만일에 그 내용이 스펙이 있다면 스펙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스커트를 투명하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모양이겠죠. 이런 모양이고, 외부에도 이렇게 링이 이렇게 있어서 링에 받쳐서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슐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주로 링을 용접이 되어서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작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예, 스커트 이거 그리고 반드시 있는 게 태그 넘버, 베셀의 태그 넘버죠. 이렇게 보면 이런 태그 넘버가 있고, 태그 넘버는 반드시 노출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을 할수 있는 인슐레이션 서포트 링이 되어 있습니다. 서포트 링이 적용이 가끔가다가 벤더에서 실수로 적용이 되지 않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적용이 됐고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베셀 바디 쪽에는 절대 불을 댈 수가 없습니다. 스커트는 가능은 할 수도 있지만 버디에는 각종 테스트가 완전히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불을 댈 수가 없습니다. 열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레이션에서는 서포트 링이 만약에 없다면 별도로 서포트 링을 제작을 해서 그라스 크로스를 돌리고 그 위에 볼팅형 볼트로 이렇게 끼워서 고정시킬 수 있는 서포트 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베셀에 서포트 링이 적용되어서 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호는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가장 안정적으로 인슐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를 인슐레이션 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를 인슐레이션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벤트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라서 설치를 갖다가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컨드가 올라갑니다. 자, 퍼스트 올라가기 전에 인슐레이션 밴드를 했네요. 자, 인사이드 스커트 쪽에 밴드는 베셀은 배관과 다르게 다이아가 크기 때문에 전부 다 밴드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뭐 배관보다 다이아가 작다면 4인치 이하라면 그런 장비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가 인사이드든 아웃사이드든 밴드를 서스밴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켓 같은 클라딩에는 반드시 스프링이 적용되어 있는 밴드를 써야 돼요. 여기처럼 이렇게 스프링이 적용되어 있는 밴드입니다. 스프링은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판을 구부려서 만든 스프링을 일단 적용을 했는데, 저 스프링 종류는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사이드 스커트 쪽에도 스프링을 넣냐 이런 거는 선주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스프링이 넣고 안 넣고는 선사와 협의를 하면 되지만 서스밴드를 쓰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밴드를 치고 인슐레이션을 밑에서부터 스태그에 맞춰서 좌우 이렇게 스태그가 될수 있도록 맞춥니다.
버티컬 방향으로는 지금 스태그를 맞췄는데 이게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지금 버티컬 쪽으로 했고, 실제로 그것까지는 다 이렇게 버티컬 쪽으로 스태그를 맞추냐, 호리지널로 맞추냐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자, 태그는 무조건 노출시켜야 되는데, 태그를 보시면 태그 안쪽으로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홈이 있죠. 복원하시기 전에 먼저 이 홈을 이제 미네랄을 동가리를 잘라서 넣어서 이렇게 인필을 해주시고 얘를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밴드가 또 따라옵니다. 물론 이제 퍼스트 세컨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사전에 센서와 협의가 되었다면 그렇게 작업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장, 서포트 링의 마지막 장에는 보는 바와 같이 서포트 링 하부로 이렇게 50mm를 비워 두셔야 됩니다. 50mm가 비워져야지 익스펜션 조인트, 그러니까 콜드 인슐레이션, 지금 미네랄 울을 사용했으니까 콜드 인슐레이션이니까 팽창이 되죠. 열이 나면 팽창 조인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될 자리를 50mm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팽창 조인트 부분입니다. 보온재가 딱 걸렸죠. 세로로 안 쳐지고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요게 서포트링 역할입니다. 요 안에는 이렇게 지금 팽창 조인트 안에는 익스펜션 조인트 안에는 이렇게 이글라스라든지 그다음에 그라스울 등으로 이렇게 채웁니다. 채우는 것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파이프 인슐레이션이지만 마찬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자, 이게 보면 50mm 갭이 있죠. 요거는 배관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링이 요런 식의 서포트링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볼팅을 해가지고 고정시키는 서포트링이 있습니다. 컨트럭션 조인트는 이렇게 루즈 울, 브라켓 타입이죠. 브라켓 타입 울을 집어넣습니다. 넣는 방법은 요 간격이 50mm라면 폭이 적어도 100mm 정도 되는 큰 걸로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잘라서 그냥 꾹꾹꾹 무조건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수축과 팽창이 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텐션을 유지해서 같이 수축과 팽창이 공간이 넓고 줄어들었을 때 같이 움직여서 꽉 차서 움직일 수 있도록 모양을 좀 잡아서 합니다. 주로 3이라는 모양을 잡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자재를 갖다 대고요. 이렇게 자재를 갖다 댔죠. 자재를 갖다 댄 상태에서 이렇게 헤라로 중앙을 밉니다. 중앙을 밀면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위쪽에 있는 거를 밉니다. 위쪽으로 갖다가 이렇게 밀어서 한번 밀어주고요. 그럼 요렇게 S가 됐죠. S자 모양이 됩니다. S자 모양이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부 쪽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3자가 완료돼서 컨트럭션 조인트는 수축 팽창이 됐을 때 컨트럭션 조인트가 확실하게 고정이 될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컨트럭션 조인트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장까지 밴드를 치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제가 지금 헤드 쪽에 이거 헤드 쪽에 인슐레이션 링을 지금 넣어 놨어요. 근데 이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음에 탑 헤드 인슐레이션 강의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헤드가 있든 없건 헤드 바로 아래까지 또는 한 장을 요 상태에서 한 장을 갖다가 요렇게 이제 이렇게 비워 두는 경우도 있어요. 헤드를 하게 되면 이 링에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링이 없다면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온을 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현장 상황에 맞춰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서 퍼스트 레이어 인슐레이션 했습니다. 자, 다음에 노즐을 한번 볼게요. 자, 노즐에는 퍼스트 레이어가 올라간 이후에 노즐 인슐레이션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나중에 스태그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스태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노즐 쪽에 퍼스트 레이어도 노즐도 마찬가지로 두 세컨 레이어를 해야 되는 거 멀티 레이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지 나중에 노즐이 끝나야지 세컨 레이어 바디 인슐레이션이 노즐 위로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요렇게 기역자의 스태그가 완성이 되겠죠. 바디가 먼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물 흐름 방향은 대부분 맞습니다. 전부 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즐 마찬가지로 인슐레이션을 하고 밴드를 쳤습니다. 노즐 쪽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 세컨 레이어가 올라옵니다. 자, 세컨 레이어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올라오죠. 이렇게 밴드를 치면서 올라옵니다. 자, 올라올 때 여기 한 군데를 보시면 지금 태그 난발을 노출시켰어요. 태그 난발을 노출시켰고 태그 난발을 노출시킬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물 흐름 방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여기 위쪽은 평평하지만 하부 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슬로우가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주의하시고 상부는 그렇게 굳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부에는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스테인리스 스틸 자켓 나중에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레이어와 세컨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스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세컨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스태그가 질수 있도록 이렇게 스태그 모양을 항상 잡아간다는 것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슐레이션 올라가요. 자, 서포트 링을 당겨서 세컨 경우에 했네요. 자, 여기에도 서포트 링이 노즐에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서포트 링이 인슐레이션 링이 노즐 쪽에 없다면은 이 부분도 와이어를 꼬아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와이어를 꼬아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걸러서 이렇게 올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랙션 조인트 상부로 또, 그 다음에 컨트랙션 조인트도 앞에서 말한 같은 방법으로 인슐레이션을 해서 올립니다. 예, 그 다음에 서스펜더가 올라가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즐 쪽에 보시면 이렇게 와이어를 당겨서 또는 인슐레이션 링에 걸어서 단단하게 당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까지 인슐레이션이 올라옵니다. 탑 헤드에 스태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스태그를 주로 넣지 않는 게탑 헤드가 성형이 돼서 오기 때문에 주로 안 넣고요. 또는 탑 헤드 바로 밑에 서포트 인슐레이션 링이 있어서 컨트랙션 조인트가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넣습니다. 자, 이래서 베셀 보디 몸체죠. 몸체 쪽에 인슐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